그럼 이따가 볼타는 11시 반에. 제가 끝나고 바로 나가면, 네. 바로 나가서 막 문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 켜고, 에어컨 켜고만 하면, 30분이 딱 되더라고요, 진짜. 그 전에 켜서 해가지고, 좀. 미리 만나서. 미리 세 분은 하고 계시죠. 네. 어차피 남이춘이 저보다 잘해요. 거의 안 하잖아요. 우리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닌데. 훨씬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이건 퇴직합니다. 이렇게 깔아놔야 주는 거고요. 이거는 재대결에서 털리죠. 오늘 우리는 배성재 시대 살고 있다. 침착맨. 아 이거 나왔네요. 네. 이거. 그 우리는 배성재 시대 살고 있다 그 슬로건을 이인권 아나운서 저희 막내 아나운서 남자 네. 이제 저랑 피파 붙어가지고 벌칙으로 그 피켓을 들고 MBC 앞에 갔어요. MBC요? 예. 어? 오. 언제 갔어? 뭐 시기에. 우리는 배성재 씨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김윤상이라고. 예. 또 이제 저한테 져가지고 예. 이번에 KBS 갑니다. 이게 사실상 그 인간 배성재 광고에서 나온 예. 카피잖아요. 그렇죠. 이제 명문입니다, 진짜. 우리는 예. 배성재 씨도 살고 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그거 그 명문이라서 저희 아나운서 DJ들 저희 로비에 기둥에 이렇게 홍보하는 거 있거든요. 큰 미디어 폴. 예. 문구 내라 그래가지고 그걸 냈어요. 줄바꿈까지 해서 우, 배, 시, 살 했더니 그 담당자분께서 지금은 배성재 시대라고 바꿔놨어요. 그거 같이. 굉장히 다르죠? 라디오 같이. 예. 야, 윤태진 행복하세요. 이건 뭐죠? 아, 그 내신다는 포토카드. 거. 포토카드. 예전에 내신다는 거 그거죠. 예. 그 사진집. 이걸 매일 배텐 할 때마다 팬분들이 기다려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원래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다가 예. 책도 내고 하다가 아, 이번에는 좀 자선 그 사업도 아니, 뭐라 그러지? 자선 뭐라 그래요? 사업이 아니고 운동을 하자. 아 아니, 운동이 아니라 그 기부 기부 아, 기부 활동을 하자 예. 수익금을 야 디스코드 비번을 까먹어가지고 예. 디스코드를 새로 봤거든요 예. 이따가 방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혹시 폰에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어떻게 미리 해놔야 이게 이따가 딜레이가 안 될까봐 옛날에 침둥 한번 오셨잖아요 예? 침둥 침착맨의 둥지. 그러니까 거기 왔다가 그 아이디를 까먹어가지고 새로 팠어요. 아 침둥 제가 나 그 오시면은 그거 해드릴게요. 바로 할 수 있겠죠? 그 주소 깨독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 지금 보내드리면 돼요. 이, 근데 이 디스코드 아이디도 까먹은 것 같아요. 침둥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 저 없었는데 방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아는 따로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 그냥 점거해서 막 자기들끼리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 아, 그 개인 채널을 이렇게 이런 거죠? 마을 회관 거죠. 이 서버 이렇게. 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라고? 나도 모르네. 어렵죠. 아 멤버 초대하기. 그래서. 닉네임은 찾으셨죠? 네? 그건 찾으셨죠? 베거스는 이거 안 쓰세요 이제? 예, 그 비번 까먹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적어놓으라고? 무슨 비번을 적어놔. 비번은 크롬이랑 뭐 이제 사파리 이런 애플 아이클라우드가 다 외워줘야 되는 건데. 응? 안 나와요. 아 여기 샵을 붙여야 되나 보다. 그렇죠. 응? 안 나와요. 그냥 이거 할까요?
여기로? 예. 불편하시겠지만. 복사해서 깨두개 있는 거를 복사하셔서 하셨어요? 예. 디스코드로 가세요. 그리고 여기로 가요. 예. 네. 청각이. 예. 네. 이 주소를. 여기도 편하네. 여기도 편하네. 포토카드도 있네. 초대 받음 수락하기 이런 되죠? 이거 이미 받으셨죠? 이거. 예. 보여주셨어요? 시청자분들? 포토카드는 안 보여줬어요. 지금 여기 주호민 작가님한테 뭐 보내셨나요? 그분 외로워가지고 뭐 이런 거 써요. 숫자로 그냥 쓴다고요? 해킹 당했나? 이야, 진짜 정성이다 이거 진짜로. 정성이야. 인쇄한 거죠? 이거 얼마에 팔았대요? 모르겠네. 민태진이 직접 사서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사야 돼. 주시기 전에 사야 돼. 샀어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요즘 이제 옷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게요. 저 옛날에 볼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여자 방송인들은 그래도 옷이 중요하죠. 남자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 아니, 그 전 중요해서 뜬티 입고 다니죠. 아 BTU 멤버들의 어떤 그 임방하는 모습을 좀 모니터를 했어요 최근에. 혹시 뭐 멘탈적으로 다들 괜찮나? 아 대장님의 어떤 그렇죠 순찰 순찰 예 불씨 봤더니 오늘 뭐 그 예. 무슨 롤 월드컵 그런 거 하면서 막 동작 엄청 에너제틱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괜찮으시구나 한번 모시고 그 다리 오버워치 같은 걸로 예 한번 같이 흉내를 내보는 시간. 오버워치 흉내 내기 예, 캐릭터 흉내. 아돈 빠가돈 이런 거. 아 저 이렇게 좀 암행 순실하고 어제도 춘 트리밍 이렇게 보면서 특히 저스트 채팅 할 때 약간 그 멘탈이 어떤가 점검하기가 좋아요. 아 예 저스트 채팅 말고 저스트 댄스 어때요? 용궁연 것도 봅니다. 저도 중간중간 핑크 봐요. 핑크색 핑크 세트 있고 용궁은 사실 제일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 배너에 예 빨간 리본 있잖아요. 정신 건강 체크를 좀 이렇게 해야 멘탈 체크를. 지난번에 또 막 잠깐 스트리밍 한 3일 쉬고 그러십니까? 아 예 네. 혹시 또 또 쉬면 또 괜찮아집니다. 예. 사진 찍어 사진. 사진. 집 트리밍도 좀 봤고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드릴까요? 아 이거? 집 트리밍이 뭐야? 나 저랑 피파 했던 타사의 여자 아나운서 선배 집신 형이랑 아, 뭐가 안 되면 아, 집을 짜서 아, 박선영 아나운서. 그거는 박선영이고 얘는 박신영. 신영아 나왔어. 예. 그럼 앞으로 좀 해주세요. 어,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이거 좀 써주시고요. 자, 뭐? 사과 사오정 초봉. 길이. 자. 자, 후딱 찍고 가죠. 나방 할래요, 저. 하나, 둘. 잘 어울리는데? 아이, 금리 빨리.
어렸을 때 그 이 잘 안 닦으면 다 써왔어요. 금리 됐어. 이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게 안 닦으면 금리 돼요. 나도 다 금리인데. 자유의 신상. 윤태진, 윤태진 넘어지고. 오빠 뻘쭘해. 아니, 아니 관광기.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팬분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옷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전투력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카드 따먹기? 높낮 높낮? 해가지고 높낮 합니다. 아, 육성 윤태진이잖아. 춘스스톤. 이거는 제 그 스튜디오 예. 그 뒤에 그 모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또 기린님 그 앨범 옆에다가. 아 이거는 이거는 책이니까 책장에다 놓으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거기다 놓고. 아 그렇네요. 가서 그럼 이병 오늘 불 타는데 딱 한 명으로 써야 되는데. 네. 누구 쓰실 거예요? 당연히 이병근이죠. 이병근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수비. 공격 시켜드리려고 그랬는데. 재미 진짜 하나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수비해야 돼. 그럼 제가 수비한 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제가 좀 그 유경험자기 때문에. 그럼 공격하시고 제가 수비인데 앞으로 갈게요. 전 무조건 이병근 선수 역으로? 어? 맨 최전방에 있는 거 왜 자꾸 수비를 하지? 막 이랬는데 말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몸싸움이 좋아요. 아. 못 뺏어요.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못 뺏어요. 아. 그걸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상대방이 허를 근데 상대 4명은 그냥 랜덤이에요. 모르는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전문꾼들도 많기 때문에 네. 탈탈 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아. 서로를 비난할 것이냐 아니면 어,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 받으셨어요 이거? 뭐야? 추나 추동? 그 뭐야? 추나 추동 모르시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받았냐 물어보면 날 줄 수밖에 없잖아. 아니 있어요. 다 이게 챙겨주셨어. 뭐야 이거? 팬분들이 그 찍은 거를 우와. 오늘 좀 여유가 있으신가 보네. 향수 냄새가 좀 나네요. 원래 향수 뿌리시는데? 나 원래 관리하거든요. 원래 이거 다 뭐 짱이다 이거 뭐야? 아, 난 또 남유춘 씨의 사진집이에요. 예. 또 백텐 사진집인 줄. 이건 태진 언니가 주시는 거. 어머나 감사합니다. 팬분들이 저는 이거 이제 나 BTU 굿즈 따라서 처음. 아, 나 감사합니다 웜, 여러분. 웜톤이라서 이거 줬나 봐. 나도 웜톤인데. 아, 그게 차이가 있나? 나도 파란색 받았는데 저거보다 진한 거인가? 저 가을 웜톤인데. 저 웜톤 쿨톤 있나 봐. 색깔이. 웜톤 쿨톤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근데 웜톤 안 입으시잖아요, 잘. 너네라 검은색 아니니? 그러니까. 이상하게 검은 왜냐면 이런 기념티는 무난하게 입으라고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찍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받을 때 입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념티예요? 이건 그냥 옷 장사하시는 분이 입으시라고 보내줬어요. 너굴맨 티셔츠. 야, 남유춘 씨는 허브집도 찍고 그러는 거야? 아니, 허브집을 만들어. 그러니까 라디오 끝나면은 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 짱이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진 찍고 그게 쌓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본인이 만든 게 아니고? 네, 네. 팬분들이 만들어. 그게 진정한 간지죠. 근데 이거 뭐 그런 거 없나? 뭐 개구리 접기나 뭐 그런 거? 뭐 미로 찾기, 미로 이렇게 나가는 한 장, 거라 한 장 뜯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뒤에 부록으로 알차게 구성했으면 아 그러니까 브로마이드도 있고 미로도 하고 뭐 틀린 그림도 찾고 게임북 만들고 게임북 게임북도 몇 있고. 페이지로 가시오 몇 페이지로 가시오 색칠 공부 책의 정체성이 달라지잖아 그럼 좀 더 알차게
쩔잖아요 프리 뭐 이런. 거. 이거를 하드커버로 하면 안 돼요. 판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 이거 슈스네 슈스. 근데 엄청 사진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의 사진들인데 거의. 저 진짜로 하드커버를 안 좋아해요. 전 책 그렇게 보거든요. 그냥 막 꾸기면서 보거든요. 근데 이게 꾸겨서 못 봐요. 거부집은 하드커버가 약간 간지긴 한데. 근데 이제 오래 보관하려면 하드커버. 어, 감사하다고 얘기하겠네. 나, 그 태진님이 사비로 사가지고. 아 진짜? 왜냐하면 이게 그 팬들이 이제 그 한 거라서. 아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고 마음속으로 얘기해. 아, 오늘 그 합방 할 때 감사하다고 해야겠다. 아, 갈게요. 좋습니다. 그 깔맞춤 하신 거예요?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신발까지 깔맞춤했네. 그러니까 야 투머치야 오늘. 옷을 흑, 잘 입으셔요. 흑톤이야, 아니야 흑톤. 아니야 나중에 옷 저 옷 살 때. 그 같이 가서 골라주면 안 돼요? 야 나보고 옷 잘 입는다고 얘기하는 진짜 한 웃는다. 안 하면 저 이렇게 이런 거 입어요. 하긴 야 너에게 뭐가 어울릴지 고려 많이 했다. 이 바지 어때요? 어, 이거 좋은데요? 굉장히 편해. 같은 거 아니에요? 어? 언밸런스. 어? 맞죠? 어? 어? 근데 너무 뭐야? 이게 밸런스. 어? 검은색 깔맞춤? 이거 골든 깔맞춤? 저도 이게 있거든요. 나 이거 오늘 배송되는데. 나 오늘 이거 입고 올 뻔했어. 어? 무슨 광고 같네. 네. 이야 이게 되게 편하죠. 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집에 가가지고 바지를 벗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만 입고 계속 있어. 아 바지를 안 벗었어요? 뭐 안 입은 거 같아. 너무 편해가지고. 네. 진짜 편해. 지금 새... 침덩이 아마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 침덩이가 수납이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아니 드러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아. 드러나긴 해요. 제가 진짜 이거 좀 약간 습한 끼 있는 네. 트레이닝복을 사가지고 입었거든요. 너무 야해가지고 벗었어요. 엉덩이가 그냥 거의 오바와치 그 무슨 캐릭터 마냥 라인이 그냥 쫙 나와요. 살짝 길게 맞추셨군요. 어 이거는 겨울용이구나. 아니 맞네 겨울용이네. 요거 여름용. 어? 따로 있어요? 그게 얇아요 이게. 살짝 짧고. 아닌데? 같은 건데? 같은 거 없죠. 아 안에 기모 없어요 기모? 없어요. 아 그럼 여름이다 여러분. 아 이거 진짜 편하게 진짜 편해. 아 그래 나 트레이닝 바지인 줄 알고 제가 한번 사서 입어보고 반해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처음에 딱 그쪽에 사람들은 그냥 바지인 줄 알고 그냥 슬랙스인 줄 알고 안 들고 착용감은 트레이닝이다 그랬는데 처음에 입고 온 날 바로 후배들이 트레이닝 입고 오셨어요? 그게 보니까 위에 자켓을 입으면 사람들이 슬랙스인 줄 알아요. 멀리서 보고 가까이 오면 이렇게 트레이닝인데 네. 슬랙스? 그쵸 그 약간 편하게 입는 정장 바지 비슷한 거 슬랙스 저는 불편한 것 같아요. 저는 승복밖에 못 입어요. 슬랙스는 침덩이 넣기도 힘들지. 침낭이 수납돼. 갈게요. 그러면 이따 밤에 뵙죠. 네. 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만나서 뵙겠습니다. 아, 우리 또 이따가요? 네, 좀. 어, 반가워. 나 밸런스 입은 사람 나가고 처음 봤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아. 역시 검은색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한 하나를 프로토로 사본 다음에 너무 편해가지고 세 개를 주문했어요. 저 원래 하나 마음에 들면 세 개, 네 개 사거든요. 이 신발도 세 개 있어요. 그 이거 정영국 형이 선물해 준 건데 신어보고 완전 편해서. 아 이건 차콜이군요. 네.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편한 옷이. 너무 짠. 내가 너무 짧게 짧은 거 산 것 같은데. 여름에 발목 보여주려고 짧은 썼다고. 이렇게 입으니까 모르겠네. 그죠? 네. 면바지 대신 산 거예요. 아, 느낌이 너무 다른데. 뭐가요? 한참 얘기하고 났더니 너무 옷 광고하는 기분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 공짜로 해줬네. 그러게요. 브랜드가 어디 거냐. 아, 제가 아직도 지상파 갬성이 아직 덜 있어가지고 막 광고를 해주고 있네. 근데 요즘 이런 걸 많이 입더라고. 어떤 거야? 이런 스타일로 트레이닝 느낌. 요즘 약간 SNS를 하고 있으면 너무
뭔가를 사라고 강요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무 딱 적절하게 추천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저기 지르나 봐요. 예, 네, 저거 약간 이건 스폰서 광고입니다 하고 뜰 때 보통은 이제 옛날 스팸 이런 거는 불쾌했는데. 그죠. 참 적절하게 내 뇌 속에 있는 필요한 거를 딱 띄워주니까. 좀 그럼 또 이름 또 사야 되잖아 이러면서. 솔직히 좀 무서운 게 제가 진짜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쓱 한번 어디 사이트 들어갔다 왔는데 SNS 하면은 스폰서 광고 같아 그거랑 관련된 게 떠있어. 네. 빅브라더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한 건데 컴퓨터로 봤을 때 그게 연동이 되지? 구글로 보신 거 아니야? 구글 아이디. 아니 구글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인터넷으로 뭐 쇼핑을 했다가요? 그럼 인스타에 떠요. 이게. 그죠 그죠. 그게 왜 그러는 거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 다 지금 감시받고 있는 세계인 것 같아요. 뭔가. 실리콘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어느 순간 이게 그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이제 권력화될 때.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 되는 거지 이제. 걸어가고 있으면 갑자기 막 토망군님 이 옷이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개인정보 그 리뉴얼 하는 어떤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그 비트코인처럼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으로 네.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코드를 이 친구는 주민등록번호라 너무 단순한 번호 숫자 몇 개 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 주민번호는 이미 전 국민이 다 공유되고 그러니까.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싹 털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제 절대 어디 공유될 수 없을 정도, 또 깰 수 없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전 국민 IP로. 네, 이제 생방 갈게요. 생방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굿즈를. 100억 쓰셨는데. 좋습니다.